안녕하십니까. 욜로튜브입니다. 저는 헬리팩스 노바스코샤에 있는 페기스코브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그 노바스코샤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등대 앞에 나와 있고요. 여기는 제가 캐나다를 떠나기 전에 한번 여행을 떠나고 싶어서 비행기를 타고 오늘 아침에 도착을 해가지고 차를 빌려가지고 여기 페기스코브까지 오게 됐는데요. 여기 너무 좋네요. 무엇보다도 제일 좋은 거는 여기 보이는 바다가 북대서양입니다. 태어나서 대서양을 언제 보겠어요? 그래서 뭐 퀘벡, 뭐 오타와, 몬트리올 다 제쳐두고 바로 노바스코샤로 왔습니다. 토론토에 살면서 바다 보기가 참 힘들었는데 부산에 오래 살았던 저로서는 바다가 좀 그리웠어요. 근데 이렇게 바다를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여기 페기스코브는 정말 작아요. 작은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예쁜 바다가 있네요. 한국으로 치면은 바람의 언덕? 그런 느낌이 나긴 하는데 뭔가 좀 다른 느낌이에요. 오늘은 평일이라서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더 좋습니다. 캐나다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고 많은 좋은 일, 나쁜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힐링이 조금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저는 오늘부터 3박 4일 동안 헬리팩스랑 PEI를 여행을 하려고 해요. 내일 아침에 바로 PEI로 떠날 거고요. PEI에도 어떤 이런 절경과 어떤 예쁜 곳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좀 흥분이 되긴 하네요. 저는 그럼 여기서 좀 사색을 좀 더 즐기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엔 더 재밌는 영상으로 더 유익한 영상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Yeah.